안녕하세요. 저희는 엑셀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할 이청문, 박세훈, 이성입니다. 오, 씩씩하다. 네. 네, 오늘 조승권 선생님의 강의에서 보여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의 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데이터를 엑셀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에 대한 결과를 한번 도출해 낼 것입니다. 엑셀에는 함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함수라는 기능을 통해서 뭐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값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average라는 인수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삽입해 주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범위에 그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값들의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 값을 임의로 바꾸더라도 자동으로 평균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과 마찬가지로 표준편차도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범위를 설정해주면 표준편차도 제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표준편차와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저희가 미리 구해놨습니다. X는 X끼리, Y는 Y끼리, 평균과 표준편차가 모두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에 X값과 Y값이 주어져 있으므로 데이터 두 개를 X값과 Y값의 좌표를 이용해 점을 찍을 수 있는 분산형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삽입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데이터를 끌어서 놓고 보시면은 분산형 그래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엑셀이 값을 정해줘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설정할 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값이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편집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방금 그래프를 그릴 때 12번 행에 데이터를 아직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편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계열 편집에 들어가서 계열 X값을 데이터를 없애주고 X1에 있는 데이터들을 긁어줍니다. 그리고 Y값도 똑같이 데이터를 선택해줘서 수정을 해주면은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삽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 데이터의 개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기가 쉽게 제목을 저희가 X1, Y1을 데이터로 사용을 했으므로 간단하게 X1, Y1으로 제목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그린 그래프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는 보지 못했던 그래프의 개형들을, 특징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X1, Y1의 그래프나 X3, Y3의 그래프는 직선형의 그래프임을 알 수 있고 X2, Y2 그래프는 포물선을 그리는 개형 그리고 X4, Y4의 그래프에서는 제자리에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그래프의 개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프에서도 이상치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추세선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선이란 무엇이냐? 추세선은 데이터의 추세를 그래픽으로 표시하고 예측을 하는 데 사용되는 선인데 이제 먼저 추세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더하기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쉽게 추세선을 클릭해서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식으로 내 그래프에 모두 추세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각기 다른 모양의 내 데이터가 같은 추세선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추세선의 결정 개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추세선에서 기타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 추세선의 수식과 알제곱 값을 사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제곱은 결정지수라는 것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추세선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보여주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알제곱이 1에 가까워질수록 이 추세선은 데이터와 점점 일치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모든 추세선에 이제 수식과 알제곱 값을 표시해주면 보시다시피 모두 같은 추세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y, x1, y1부터 이제 x4, y4까지 다른 데이터지만 이제 통계적인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세선, 그리고 평균, 표준편차 등등의 통계적인 값으로만 보게 되면은 비슷한 데이터라고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이네 개의 그래프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꼭 그래프를 그려보고 분석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